물질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충남대 병원 약간 좀 이렇게 인권을 미비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선정을 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아니에요. 의료기관 쪽에서 이게 분명히 미흡한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하고 소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초공으로 지금 그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계속 당연히 좀 요구를 하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2인일치이냐 뭐 1인일치이냐 1인일치이냐 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병원 내에서는 이제 의료진에서 할 문제니까 어떻게 하고, 근데 그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1인 1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에 25년까지 18개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빨리 되면 좋거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 영국의학과 이윤수 교수님. 예. 제가 우리 총경님대병원으로 보신 거 환영드리는데, 이제, 우리 총경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 우리 대전 사람 하나하고 좀, 또 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하나 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이 응급 입원 지원 팀을 우리 경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에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이제 더 큰 게 전국적으로 관리되는 게 지금 이제 응급실 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전이 전국에서 최초고 또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이제 대전시, 대전경찰청,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병원협회, 대전시의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각 단체 간에 서로 MOU도 이제 체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각 응급의료 기관하고 각 경찰서하고 이렇게 개별로 배치가 돼 있어서 응급실에서 폭력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 그 경찰서 강력계에서 대응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만에 응급실 폭력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대전 우리 경찰청에서 사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분에서 우리 경찰청에서 이제 제가 대전시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런 제도를 한번 우리 경찰청 차원에서 네, 전국적으로 네. 한번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면 응급실 폭력과 관련돼서 많은 뉴스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학교 이사장은 한 20년 동안을 사실 경찰청 많이 쫓아다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청 차원에서 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보자 해서 우리 이제 대전시하고 그걸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상당히 사실 응급실 그 폭력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이게 응급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이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그 응급 환자들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큰 숙제 하나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됐건 공적으로 됐건 사실 의료관계자분들을 뵈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청장으로서 우리 그죠? 예, 정책관리팀에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자꾸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일종의 하나의 거래를 해야 되겠다.